일방적인 군선교 집행으로 불신을 자초했던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가 개혁안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정관이 기대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27년 만에 정관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정관 개정은 지난해 사랑의 온차 논란에서 비롯된 군선교연합회에 대한 불신을 타파하고 군선교 발전 방안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눈에 띄는 조항은 군선교 발전을 위한 군종과 군선교 기획위원회를 신설해 군선교 사역에 다변화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기 제한이 없던 총무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이사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둬 군선교 관련 특별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선교 실무자들은 이번 정관안이 각 교단의 군선교 개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후원 기관인 군선교연합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의 개혁안을 추진했는데 내용들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제7조 회원의 의무 조항에 교단 회원은 군선교연합회 사역에 협력하는 역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군선교연합회장이 모든 군선교를 대표하도록 한 내용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가 후원기관이 아닌 실질적인 대표기관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났다는 판단입니다. 무리한 표현이죠. 사실 그거는요. 군선교를 하려고 하는 모든 뭐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뭐 여기만 뭐 대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또 총무에 대해 3년 임기제를 도입했지만 제한 규정 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형식적인 임기제 도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연합회 이사회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 군선교 연합회의 독주를 제어할 장치가 여전히 빈약하다고 꼬집었습니다. CBS 뉴스 고소프입니다.